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팔씨름 1등,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백성열입니다. 자, 여러분 7080 뭐 별밤 이런 거 아시죠? 그때 그 시절의 추억들 떠올리면서 드라마도 보고 그러셨을 텐데 팔씨름에서도 역시 708090 있습니다. 팔씨름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발전된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오히려 8,90년대가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아주 큰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룰도 많이 다르고요. 이게 팔씨름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경기들도 있습니다. 분명 그때 그 시절에 활동하던 선수들 다 어디 갔을까요? 있습니다. 네,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는 럭키스, 리처드 럭키스 선수는 56년생, 65세가량 된 할아버지예요. 예전 젊었을 때보다 더 좋아. 거의 무천도사 수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데니스 선수와도 아주 멋진 경기 보여주기도 했었죠. 어딜 봐서 내일모레 칠순잔치하는 할아버지입니까? 그 외에도 존 불쟁크 선수나 알렌 피셔 선수,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자, 왼쪽에 알렌 피셔 선수는 앞으로 나오는 영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거리들이 꽤 많습니다. 팔씨름이 8만 보나? 네, 얼굴도 같이 보겠고요. 이거 영화 장면 아니에요. 실제 팔씨름 장면이에요. 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좀 숙연해집니다. 이 정도는 돼야 좀 모든 것을 걸지 않았나. 본인만의 그 극한의 집중력, 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엔진 훅갓이라고 하죠. 부릉부릉. 팔씨름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여자 남자 똑같습니다. 아, 화끈한 누님도 계시고 프레스 기술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와, 이거는 남자시고. 자,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펄쩍펄쩍 뛰십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열정에 불을 당겼던 그때 그 시절 팔씨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실베스터 스탤론 주연의 오버더탑이라는 영화 자체도 실제 존 불쟁크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우승해서 또 트럭도 타고 저 시절에는 저 프레스라는 기술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챔피언의 촬영장에서 기술고문 역할을 좀 했었는데요. 저기 있는 존 불쟁크 선수가 오버더탑에서 출연도 하고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시선을 가진 여성분은 없습니다. 20년간 제 경험 결과 없고요. 남자들이 이런 눈으로 보죠. 자,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께 바로 오버더탑, 탑롤이라는 팔씨름 기술이죠. 지나간 영광 이런 거 아닙니다. 팔씨름 앞으로 더 커질 거고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85년도 라스베가스 세계대회입니다. 이때 당시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억 단위의 상금이 걸렸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상품으로 막 트럭 같은 거, 옵티머스 프라임 있죠? 그런 트럭 같은 거 줬었고요. 저 정도 걸리니까 이 정도 텐션 나옵니다. 지면 안 되겠죠.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지. 그 긴장감, 도전 그런 것들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성공이냐 실패냐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집중력, 극한의 집중력, 소리까지 놓칠 수 없어 보이게 됩니다. 좀 침착한 성격도 있고 각각의 선수들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죠. 자, 클리브딘이라는 선수예요. 엄청난 피지컬을 가진 선수인데요. 에너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때 당시에 저 정제되지 않은 아주 순도 99.9%의 열정들, 지금 영상과는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되게 좀 조용해진 느낌이고 저 당시 때는 좀 상당히 자유롭고 있는 그대로 날것의 리얼 팔씨름, 레알 팔씨름이죠. 그 시절에 진짜 한번 가서 한번 어울려보고 싶네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기운들, 그 느낌들 정말 좋거든요. 그 맛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승리가 선언 되자 완전 좋아합니다. 어머니인 것 같은데 저도 저렇게 저 기쁨 함께 나누고 싶네요. 저는 저 기쁨들을 세계 무대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니어커 선수 대단하죠. 저 선수 훈련법 중에 하나가 20kg인가 25kg짜리 아령을 머리 위로 높이 던져 그걸 한 팔로 받는 훈련이 있었어요. 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흑백입니다. 저게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다 구경 온 사람들이에요. 정말 큰 규모의 그런 대회에서 선수들의 그런 부딪히는 모습들,
확실히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 화면에서 보는 것과는 그 에너지 자체의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해설도 하시고요. ABC라는 채널이네요. 뭐 이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아주 강력한 프레스 기술. 먼저 들어가면 이기는, 먼저 누르면 이기고 깔리면 지는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이죠. 현재로서는 센터, 그러니까 테이블 중앙으로 내 몸이나 신체가 나갈 수가 없어요. 저 당시 때는 그런 룰 자체가 아직은 잡혀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타서 누르면 되는 거죠. 경량급 선수들로서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저렇게 못해요. 얼굴과 손 사이에 주먹이 하나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저렇게 올라타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나 이기고 싶은데. 자, 준비 시작. 쏘세요. 자, 프레스 잘 들어갔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른쪽 남자가 지금 소가 됐습니다. 예,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밀고 있어요. 진짜 한 마리의 소가 돼서 팔로는 안 되니까 머리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심판이 안 봐. 어? 진짜 저거는 누가 봐도 머리로 하는 건데 안 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난리가 나요. 오른쪽 선수가 이긴 걸로 된 거야. 와, 진짜 화나겠다. 머리로 밀어서 넘겼어.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판정이 번복되지가 않았나 봐요. 이기고 싶은 거지. 그 마음 알겠는데 그래도 모든 스포츠 경기 룰 안에서 공정하게 해야겠죠. 자, 여성분들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저 머리 스타일이 오른쪽 분 머리 스타일이 정말 파격적인데 저게 파마를 하신 건지 원래 저러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 마른 여성이 결국 우승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팔이 얇으니까 손이 어깨에 닿는 거야. 그러니까 어깨로 누르는 거지. 지금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손이 내 몸 혹은 상대방의 몸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붙은 경고 후에 바로 중지됩니다. 언젠가 저도 한번 저머리를 하고 싶네요. 머리가 다 빠지기 전에. 자, 이렇게 우리가 흑백 영상이 가득한 엄청 오래된 영상을 한번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선수 한번 볼게요. 저 시절에 80년대 하던 선수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일 수도 있어요. 제가 83년이니까 그 이전부터 팔씨름 하던 선수 리처드 러키스 선수입니다. 아까 무천도사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선수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뭐 현재가 리즈인 것 같긴 한데 저 당시에도 엄청난 퍼포먼스와 체격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몸은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 자, 리처드 선수 특기가 뭐냐면 포지션 잡아놓고 한 방에 찍습니다. 저 맛에 팔씨름 하는 건데 얼룩말 지브라 팬츠를 입고 하는데 지금 오른쪽 선수 누구냐면요. 게리군 리치 선수예요. 팔씨름 초강자, 최강자 중 한 명이죠. 예, 격투기 선수로 활동도 했었는데 압살합니다. 너도 일로 와. 찍고. 봤지? 자, 럭키 선수 최근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 전이기는 해도요. 아놀드 클래식에서 예순이 넘은 나이로 데니스 선수와 지금 접전을 벌입니다. 와, 지금 나이 차이도 거의 두 배가 나는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등치도 밀리지 않아요. 체격도. 자, 데니스 선수 보세요. 할아버지가 안 넘어갑니다. 되게 어이없어하죠. 엘보가 떠가지고 결국에는 야, 이 할아버지 뭐지? 이러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 초반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와, 데니스 선수 지금 강력한 사이드로 가는데 러키스 선수가 상대방의 엄지와 탑을 상당히 잘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니스 선수가 팔이 또 안 펴지는 것도 있고 힘 자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버티고 있죠. 그러면서 와, 밀어칩니다. 밀어쳐서 그래도 쉽게 안 넘어가. 안 넘어가요, 할아버지. 좀 개인적으로 할아버지가 이겼으면 좋겠어. 야, 데니스가 프레스까지 쓰게 할 정도. 와, 정말 대단해요, 할아버지. 데니스 선수, 와, 인정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또 다른 선수와 젊은 선수의 경기인데요. 자, 이 경기 또한 엄청난 경기 보여줍니다. 첫 판에 지금 사실 졌어요. 인정하는 모습 지고서, 야, 잘했어. 보여주고 할아버지 좀 화나신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 지금 어떡하나요? 정석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잘 보면은 깔려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떡하냐면 시작하자마자 위로 올라타면서 힘점을 바깥쪽으로 흘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트랩 매치를 가게 되죠. 자, 스트랩 매도 공략 방법 똑같습니다.
리처드 할아버지 화났습니다. 현역 시설로 빙의됐어요. 한 방에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각이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차이예요. 상대가 올라타는 각이 생기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넘기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르는 각이 생기기도 전에 리차드 할아버지가 넘기는 모습입니다. 뭔가 힘이 걸리기 전에 쳐버리니까 스피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와, 팔이 아파. 나 막 되게 아파. 저 할아버지 되게 쎄. 자, 그런 리처드 할아버지의 현역 시설 때 넘기 어려웠던 선이 하나 있었는데요. 누군지 한번 보실게요. 리처드 선수 저 팔 보십시오. 근데 누가 오나요 지금? 팔 빼짝 말른 어떤 소년 같은 사람이 한 명 옵니다. 팔 두께가 심판보다도 얇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에 나가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리처드 선수 안 될 것 같으니까 특허는 지금 코로, 눈으로, 이마로, 볼로 손을 막 누르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눈치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상대가 누구인지 눈치채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승리를 가져간 선수 살아있는 역사 존블쟁크 선수죠. 자, 이쯤에서 존블쟁크 선수 연대기 한번 볼게요. 1984년도 이제 제가 태어난 다음인데요. 존블쟁크 선수 아주 젊은 나이임에도 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확실히 젊네요. 일단 85년 각각의 우승 장면인 것 같아요. 자주 이 영상 보니까 자주 보이는 선수이긴 한데요. 와, 대단합니다. 저 각에서 저렇게 안 뜯어지는 것도 대단하고 안 넘어가는 존블쟁크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저렇게 이게 소가 할 듯이 표정을 짓는 게 입을 움직이는 게 존블쟁크 선수 특유의 젊었을 때의 뭔가 습관, 버릇 같은 거예요. 자, 이런 모습 자꾸 보여서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네. 88년도에 리차드 럭키스 선수 상대로 우승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자, 이 선수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강한 롬베스 선수입니다. 롬베스 선수. 자, 지금도 모임 나가면 복덕방 놀러온 할아버지처럼 다 초토화시키고 간다는 그 할아버지입니다. 자, 미국이란 그 큰 땅덩어리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도대체 몇 번의 우승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니 워커 그리고 존블쟁크 선수. 조니 워커 선수는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 선수인데 나중에는 이제 존블쟁크 선수가 이기게 되더라고요. 존블쟁크 선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완성도 있게 모든 기술을 다 자유자재로 구사를 할 수가 있고 상황에 맞게 기술을 응용하고 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8년으로 옵니다. 자, 특유의 그 도리도리 98년도 특유의 그 도리도리 나옵니다. 존블쟁크 선수 저각에선 무지하게 셉니다. 안 넘어갑니다. 절대 지금도 안 넘어가. 완벽하게 각을 걸어놓고 엄지 절대 놔주지 않죠. 탄마 날리는 거 보세요. 어깨가 닿으면 안 되거든요 룰이. 근데 자꾸 어깨가 단다는 거야. 자, 정말 유명한 경기 하나 볼까요? 어우, 탑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들어갔는데 지금 또 버티죠, 존블쟁크 선수. 아, 저각에서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저각에서 버틸 수 있다는 거는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저기서 이두를 이용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존블쟁크 선수가 본인은 이두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했고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저각에서 이두를 받게 되면은 3초에서 5초 지나면은 다 털려서 그냥 죽습니다. 저기서 이두로 버티는 게 아니라 회전 토크로 버티는 거예요. 아, 세미렌코 선수 도리도리. 존블쟁크 선수를 이게 따라한 선수가 사실은 홍지승 선수인데 예전에 그 커뮤니티 아이디가 홍지승 선수가 홍블쟁크였어요. 그만큼 존블쟁크 선수를 좀 이제 존경하는 선수로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기습합니다. 잘 보세요. 레디 고! 바로 프레스 들어갔는데 보십시오. 걸렸어요. 걸렸어. 드러냅니다. 드러내죠. 저기서 받아보면 압니다. 저 프레스각을 저기서 들어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진짜 해본 사람만 압니다. 저거 저 정도 들어가면 못 들어올리거든요. 사실 대단합니다. 지금 존블쟁크 선수 힘이 그리고 보십시오. 끊이지를 않죠. 꾸준히 걸려서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저러면은 정말 상대 입장에서 괴롭죠. 저거는 한 번에 저렇게 쌓이지가 않아요.
연륜, 구력에 의해서. 여러분, 존 볼젠크 선수가 나이를 많이 먹고 힘이 약해져서 은퇴를 했다기보다는 고질적인 어깨의 부상이 수술 이후로 더 악화가 돼서 더 이상 팔씨름을 선수로서 뛰기 어렵다고 해서 은퇴를 했고요. 그렇더라도 모임 같은 데는 계속 꾸준히 나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존 볼젠크 선수가 본인은 은퇴를 하더라도 평생을 팔씨름을 즐길 거다. 팔씨름은 정말 행복하고 즐겁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가 저는 가장 와닿습니다, 사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훑어봤고요. 어떻습니까? 팔씨름 70, 80, 90 볼만하죠. 아마도 현대 팔씨름만 봐오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신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루빨리 이 시국이 좋아져서 국제대회, 세계대회 나가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함께할 그날을 기약하면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팔씨름 하시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